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드론으로 시네마틱한 영상 찍기 마지막 편집 방법 영상 강좌입니다. 우선 저는 뭐 편집이나 영상 뭐 촬영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단한 번도 없고 그냥 진짜 귀동냥으로 그리고 유튜브 강좌 같은 거 듣고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전문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분들께서는 좀 살짝 패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에 좀 너무 뭐 이런 걸 가지고 찍었어 이럴 수도 있어서. 아, 그리고 또 이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생각보다 잘 보이네요. 여기 이렇게 화장을 한게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테니스를 치다가 제가 이렇게 스윙한 라켓에 눈을 맞았어요. 그래서 눈이 멍이 들어가지고 네, 아무튼 멍들었습니다. 네, 조심해야겠어요. 우선 저는 편집 프로그램으로 어도비사의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리미어를 쓰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영상 편집 강좌는 뭐 프리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뭐 아니면 심지어 윈도우 무비메이커 아니면 휴대폰의 키네마스터 앱 이런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또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보편적인 편집 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난좀더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고 싶다, 나는 좀더 이런 효과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것처럼 유튜브에 검색 조금만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영상 편집 전문가 분들이 정말 강의 잘 해놓으신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누구나 할수 있는, 보편적으로 할수 있는, 어떠한 편집 툴로도 할수 있는 그런 기본 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영상 시작할게요. 네, 오늘 영상의 순서는요. 첫 번째로 촬영의 중요성이고요. 두 번째로 편집하는 방법의 실제 예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편집 방법 팁인데 왜 촬영 이야기부터 하냐라는 거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잘 만든 영상, 잘 찍은 드론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절대 화려한 효과가 들어간 게 없어요. 하나 둘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없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들어가냐면 뭐 장면 전환,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거기에 뭐 색감 보정, 아니면 뭐 스피드 램핑, 뭐 속도 조절 이런 정도의 그 편집만 들어가요. 이 말이 뭐냐면요. 드론 영상은 편집보다 촬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드론이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뭐 사진이나 영상 하시는 분들 카메라 들고 어떻게 찍었나요? 막 저는 막 물에 무릎까지 잠기는 거에 막 삼각대 들고 들어가셔서 막 계속 찍는 걸 봤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위에서 좀 찍으려고 하면은 막 산에 올라가서 막 나무 가려져 있는 거막 틈틈이에서 막 바위 같은 데 올라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찍는 거 봤습니다. 근데 드론은 어때요? 이 카메라가 날아다녀요. 사람은 가만히 있어. 의자에 앉아있던지 아니면은 심지어 막좀 추웠고 더운 날은 차에서 히터 틀고 에어컨 틀고서 차에서 이러고 날리는 거예요. 이러고 찍는 거예요. 그럼 카메라가 날아다니잖아요. 카메라가 내가 찍고 싶은 장소에 가서 내가 찍고 싶은 구도와 화각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드론이에요. 따라서 구도를 잡고 화각을 잡고 촬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도를 잡아내고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드론을 조종을 해서 촬영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편집보다는 일단 잘 찍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촬영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의미 없이, 의도 없이 쭉 날리는 그런 비행 있잖아요. 그걸 관광 비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관광 비행 하시고 나서 촬영 편집하셔도 좋은 영상 건지는 게 어려워요. 물론 건질 수도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촬영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촬영을 잘하자라는 내용을 마음에 꼭 담아두시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프리미어를 활용해서 편집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프리미어를 썼다고 해서 프리미어를 안 쓰는 뭐 무비메이커나 곰믹스, 키네마스터 이런 거 쓰는 분들 뒤로 가기, 나가기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툴만 다르지 이 내용은 똑같아요. 다 무비메이커나 키네마스터나 이런 데서 다 적용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편집 방법이나 이런 내용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프리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영상 띄워놓고 프리미어 직접 켜보셔서 실습하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첫 번째로 하셔야 될게 뭘까요? 바로 BGM이에요. 네, 막 살로 가죠. BGM이 뭐냐면 백그라운드 뮤직이에요. BGM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 샘플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리를 끄고 보시는 거랑 소리를 켜고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다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셨나요? 사실 BGM의 중요성을 말씀드릴 때는 뭐 공포영화 같은 게 제일 좋아요. 공포영화 볼때 소리 끄고 보면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근데 제가 뭐 저작권 때문에 여기다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만큼 BGM은 중요합니다. 영상을 잘 찍고 잘 만드는 그런 강좌를 하는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BGM을 먼저 고르고 촬영해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제가 만들고 싶은 영상이 이렇게 자연이에요. 자연인데 처음엔 좀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갔다가 막 갑자기 막 산맥이랑 막 폭포 이런 게 나와서 좀 웅장하게 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느낌의 영상을 찍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러면 BGM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초반부는 좀 잔잔한 뭐 피아노 음악이나 이런 좀 아쿠스틱한 이런 음악이 깔리다가 갑자기 점점점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오케스트라가 막 다다다단 하고 갑자기 막 이렇게 합창단 성가대가 막 하면서 막 콱콱콱 하고서 마지막에 쫙 하고 끝나는 그런 BGM이면 좋겠죠. 근데 이런 BGM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작곡을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음악 중에서 제가 촬영한 영상에 맞는 음악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GM을 먼저 고르고 찍어라. 이 말이 뭐냐면 이거 순서를 바꾸면 돼요. 내가 이런 느낌을 찍고 싶은데 음악을 먼저 고르는 거예요. 그 음악? 처음에는 피아노가 차차차 깔리다 오케스트라 허허허 합창에 차차차차 꽝 하는 음악을 골랐어요. 그러면은 촬영하러 와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촬영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들으면서 이 음악의 박자, 템포, 뭐 잔잔한 부분부터 이 악기와 이런 구간들의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들었고 그 다음에 찍으면 촬영하는 내용이 이 BGM을 녹여내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편집하기도 쉽고 영상을 만들 때 BGM하고 영상 내용이 딱 맞는 그런 걸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게 영상을 찍고 BGM 내가 작곡을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는 곡에다가 내가 영상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촬영을 하는 게 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BGM을 먼저 고르고 촬영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2탄에서 촬영 팁에 들어갔어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BGM을 어떻게 구하냐? 물론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 무료 BGM, 뭐 카피라이트 프리 뮤직 이런 거 구하는 방법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뭐 로열티 프리 뮤직, 카피라이트 프리 뮤직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뭐 무료인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이게 유료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무료로 사용했던 음악이 나중에 음원 저작권 문제가 걸리면서 내가 음악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음악에 맞게 편집을 했는데
이거 못 쓰게 되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런 저작권의 걱정이 없게 유료 BGM을 사서 쓰는 건데, 네, 물론 쉽진 않죠. 그럼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아, 나는 진짜 취미로 그냥 가볍게 영상 하나 만들 건데 내가 막돈 몇만 원 주면서 유료 사이트를 써야 되냐. 그래서 이제 무료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유튜브예요. 주소창에 youtube.com/audio 여기 있네요. 라이브러리를 검색하시면요. 유튜브에 있는 음악, 뭐라, 오디오 보관함이네요. 네, 오디오 보관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진짜 좋아요. 무료 음악, 음향 효과가 있고,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음악을 보시면요. 음악을 보시면, 뭐, 프로젝트에 사용할 무료 음악을 찾아 다운해보세요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장르, 분위기, 악기, 길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장르, 아니면 뭐, 영화 음악, 분위기는, 고요하고 맑았으면 좋겠다 하면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뜹니다. 하나씩 들어보는 거죠. 뭐 베케이션 캐주얼. 이건 아니야. 네, 아, 이거 좋네요. 그러면 이 음악을 다운받는 거예요. 끝입니다. 다운받으셔서, 네, 뜨죠? 다운받으신 음악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진짜 좋죠? 뿐만 아니라 음향 효과에 보시면은 뭐 다양한 음향 효과가 있어요. 뭐, bird, 새소리 같은 거 넣고 싶으시면은 검색하시면 되는데, 사실 음향 효과는 그렇게 저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었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무료 음악에서 충분히 많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진짜 몇년 동안 썼던 사람이라, 안전하고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그러면은 난좀더 트렌디하고 좋은 음악을 쓰고, 아, 그러면 난좀더 트렌디한 음악을 쓰고 싶다. 이런 거, 그러신 분들은 유료 사이트 쓰시면 돼요. 유료 사이트는 진짜 많은데, 제가 사용하는 사이트는 이 아트리스트라는 사이트입니다. 한 달에 16.6달러 정도 결제를 해서 쓰고 있고요. 아트리스트는, 무엇보다 좀 트렌디한 음악이 많아요. 그리고 검색이 진짜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mood, 분위기, 테마, 장르, 악기, 스팟라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 이 분위기에 따라서, 피스풀한 노래들이 이렇게 나오죠. 다음에, 악기는 오케스트라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오케스트라. 네, 쫙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돼요. 잔잔하게 가다가, 이거 괜찮네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음악이 있으면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아, 물론 아트리스트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유료 음원 사이트는 진짜로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고른 BGM은 Flying Lead라는 BGM이고요. 프리미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원하는 본인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프리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첫 번째로 여기에 New 아이템 누르시고 Sequence. 저는 뭐 1080p에 30프레임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럼 Sequence가 하나 생겼죠? 여기에 Flying Lead를 넣어주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이런 노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실 영상들을 불러오겠습니다. 저는 뭐 샘플이니까 한 4개 정도 영상을 불러오겠습니다.
BGM을 고르셨으면 이제 영상 편집을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컷 나누기입니다. 컷은 이제 음악으로 치면 MIDI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상에서는 한 장면 뭐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부터 촬영할 때컷 촬영을 해두시면 편한데요. 컷 촬영은 내가 편집할 때 실제 사용하고 싶은 부분만 촬영하는 겁니다. 5초, 10초 이렇게 컷마다 촬영 버튼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은 추후에 편집할 때 진짜 편해요. 그냥 나눌 필요 없이 쭉쭉 줄 세워놓고서 편집하면 됩니다. 근데 단점은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을 때 갑자기 막 기러기떼가 장관을 이루면서 나타난다든지 갑자기 막 백조가 막 진짜 우아하게 막 날아가요. 이런 거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단점입니다. 제가 많이 겪어봤어요. 네.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럼 쭉 찍고, 한 10분, 20분 찍고, 편집할 때 컷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단점이 반대겠죠. 편집할 때컷 나누는 게 진짜 번거롭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뜻밖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장면을 영상으로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신 거, 좋은 거, 선호하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컷을 대충 나눠볼게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해도 될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나타나는 장면에서 쭉 타고 가셔서 사라지는 장면까지가 첫 번째 컷. 그다음에 네, 요 화살표 약간 역광을 맞은 여기부터 타고 가는 걸두 번째 컷. 그다음에 여기서 화살표 쭉 빠지는 게세 번째 컷으로 나눌게요. 일단 이렇게 컷을 다 나눠 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 장면은 그냥 한컷쭉 사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철교 신도 불필요한 부분 제거하고 쭉쭉쭉쭉쭉쭉쭉쭉 한번 멈췄으니까 여기까지. 저는 뭐 지금 샘플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다섯 컷만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컷을 나누셨으면은 순서대로 정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악에 맞게 컷을 세분화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음악은 주로 음악은 뭐 이야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도입 부분이 있고요. 전개되는 부분이 있고요. 클라이막스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마무리. 도입, 전개, 클라이맥스, 마무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이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흐름에 맞게 컷을 나눠주는 거예요. 컷을 정렬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박자에 맞게 이제 끊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조금 한 컷이 좀 길게 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음악 분위기가 바뀌죠. 여기까지는 잔잔하다가 갑자기 약간 빨라지는 부분이 있죠? 네, 여기에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만 한 컷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음악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 컷에 맞게 영상을 좀 잘라주는 겁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더 쳐내는 거죠. 뭐 부분 더 잘라내고 앞을
사실 이거를 잘라내는 방법도 있고, 배속을 좀더 줘서, 일단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잘라내서,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통으로 다 쓰고 싶다면, 스피드를 좀 바꿔주는 거죠. 배속을, 105, 140 정도 주면은, 소름 돋았어. 진짜 소름 돋았어요. 140 정도 주고, 컷에 맞게 딱 잘라주면, 이제 속도는 좀 빨라졌겠지만, 약간 지금 타고 오는 분의 스케이팅 속도가 빨라졌죠? 네, 그러면 여기서 분위기가 넘어갈 때 영상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편집을 계속 맞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박자나 마디의 박자나 마디 그러니까 음악이 전환될 때마다 전환되는 네 이렇게 음악에 맞게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박자나 마디처럼 음악이 전환될 때 영상이 같이 바뀌어주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역광이 비치는 모습은 짧게 담고. 여기 보시면 한번더 넘어가죠. 음악을 들으시면 네, 저는 지금 샘플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라서 그냥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만 보여드리려 하는 건 거고요. 보시면은 음악 넘어갈 때 화면이 같이 전환이 되죠. 점점 빨라지고 있고, 한번더 넘어갈 때그 영상이 전환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컷을 음악의 박자나 마디, 분위기가 전환될 때마다 컷을 바꿔주시면 자연스럽게 컷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속도 조절입니다. 아무리 잘 찍은 영상도 한 템포로만 계속 보여주면 지루하겠죠. 그래서 이 스피드 램핑이라는 속도 조절을 합니다.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배속을 확 높게 잡아주면 갑자기 확 빨려 들어간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배속을 낮춰주면 슬로우 모션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배속을 빨리 걸어주는 방법입니다. 네, 먼저 이 컷은 클립 영상 클립은 28초부터 27초 정도부터 한 1분 14초, 1분 15초 정도 되는 엄청나게 긴 롱테이크 영상이에요. 이거를 스피드 램핑을 걸어보겠습니다. 한 템포로만 가면 지루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저는 여기까지 이 템포로 갈 거고요. 그다음, 그럼 한번 잘라주세요. 자르기. 프리미어에서는 C입니다, C. 자르기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쭉 보시면서, 오케이. 자, 이 부분부터는 전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요 사이에 이 프레임, 여기서 여기까지는 제가 훅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클릭하시고 마우스 클릭에 뭐, 나 이거 단축키를 안 쓴다는 가정하에 마우스 클릭 스피드 듀레이션 가셔서 1100, 1000%면 이제 10배예요. 10배를 넣은 다음에 한번 느낌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다가 근데 뭔가 좀 어색하죠? 그러면
스피드를 더 올려주는 거죠. 아이고. 스피드 꺼주고. 저는 그래서 100배를 좋아합니다. 1000% 볼게요. 너무 빨리 간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빠르지 않았나요? 그러면 네, 중 5000. 네, 좋아요. 그러면 천천히 가다가 훅 들어왔어요. 여기부터는 약간 천천히 빠지고 싶어요. 저는 여기서 기와 디로 해가 나오는 이 순간부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다시 자르기. 다음에 여기까지 슬로우를 걸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자르기. 그래서 어디부터 어딜 잘랐냐면 기와 뒤에서 해가 나오는 순간부터 해가 나무 뒤로 가서 드론이 빠지는 부분까지 슬로우를 걸 거예요. 네, 스피드를 50% 낮출 거예요. 그러면 슬로우가 쭉 걸리죠. 대신 이것만 보시더라도 슬로우가 좀 많이 걸렸어요. 보시면 띵띵띵띵띠리띠리 하고, 네, 2부. 띠리띠리 하고 들어가죠. 여기 그럼 슬로우를 그냥 여기까지만 걸게요. 다시 100으로 훅 들어갔다가 슬로우가 걸리면서 다시 가다가 네, 여기 띵 하고 또 바뀌죠. 띵 하는 부분에서 끊을게요. 네, 끊었습니다. 그러면은 쭉 빠지는 거를 요 정도까지는 다시 뭐 100배 하고 볼게요. 그러면 천천히 슬로우 가다가 빨라요. 네, 5000대.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볼게요. 지금 스피드 램핑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정상 속도로 들어가다가 훅 들어가요. 이 박자에서 슬로우가 들어가고요. 정상 속도로 빠졌다가 훅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 공산성 뒤에 있는 이 누각 뒤에 있는 공산성과 금강을 쭉 보여주는 그런 구도였어요. 아,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의도한 대로 제가 의도해서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의도에 맞게 스피드 램핑을 넣어서 편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아, 뭐야, 이거 별것도 아니네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걸 의도를 했습니다. 네, 이 누각을 향해서 고도를 상승하면서 쭉 들어갔다가 누각과 이 나무를 끼고 옆으로 돌아 나오면서 위에서 네, 돌아 나오면서 금강과 뒤에 있는 공산성을 보여주는 이 구도를 생각하고 촬영한 거기 때문에 편집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스피드 램핑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슬로우 모션 구간 있죠. 제가 지난번에 촬영할 때 촬영 팁으로 말씀드린 게 60프레임으로 찍으면 좋다라는 거였어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슬로우 모션 구간은 제가 속도를 50%로 했어요. 그 말은 60프레임으로 찍은 게 절반으로 됐으면 30프레임이 된 거거든요. 보시면 이게 눈으로 보기에 막 끊기거나 그러나요? 슬로우 모션인데 전혀 끊김이 없죠. 이유는 60프레임으로 찍었기 때문에 절반으로 해도 30프레임.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프레임인 거예요. 속도인 거예요. 그럼 제가 예시를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보시기에는 1080p에 아까 풀 HD에 30프레임이라 자연스럽잖아요. 그럼 이걸 슬로우 모션을 걸어 볼게요. 스피드를 50으로 낮춰서 슬로우 모션을 걸면 이게 느껴지시나요? 보시면 끊기는 게좀 느껴지시죠? 아까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네, 아까 슬로우 모션을 걸었던 영상입니다. 이게 아니구나. 아까 슬로우 모션을 걸었던 영상입니다. 이게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1080p 30프레임으로 촬영한 영상을 재생 속도를 절반으로 하면은 실제로는 15프레임으로 촬영한 영상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좀 끊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BGM을 고르고 촬영한 영상들을 컷으로 나눈 다음에 스피드 램핑, 속도 조절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기까지는 무비메이커든 뭐 곰믹스든 뭐 아이무비든 키네마스터든 다 되는 겁니다. 네, 뭐 속도 조절하는 거 프로그램마다 다 있고요. 뭐컷 자르기 이런 거는 다 있어요. 없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네, 이제 편집을 마무리하셨다. 그럼 마지막 남은 거는 색감 보정인데요. 이 색감 보정이 프로그램마다 들어가는 게좀 달라집니다. 이거는 고가의 프로그램, 뭐, 그러니까 유료 프로그램일수록, 이 색감 보정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네마틱한 영상은 이런 영상이다. 라는 걸 정의할 수 없고, 뭐, 이런 색감이 최고다. 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한 그런 느낌을 살려낼 수 있는 색감이 제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색감 보정은 진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영상의 색감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촬영한 거기 때문에, 컷마다 영상의 색감을 다 넣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새로 만들기에, adjustment layer, 즉, 조정 레이어라고 해, 한국말로는. 이걸 하나 생성해 줍니다. 다음, 끌어서 위에 놔주세요. 다음, 쭉. 그럼 이제 이 조정 레이어에 들어간 색감이 모든 영상에 입혀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스케이트장이랑 여길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럼 이 조정 레이어를 두 개를 쓰시면 됩니다. 하나 더 만드셔서 얘 따로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일단 하나로 통으로 할게요. 그다음 이 조정 레이어 자체에 효과를 넣는 거예요. 이펙트를 넣으시고요. 비디오 이펙트에서 적당을 비디오 이펙트에서 컬러 컬렉션에 루메트리 컬러라고 있습니다. 루메트리 컬러를 씌워줍니다. 그 다음 저는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도 같이 넣어줄게요. 그럼 왼쪽 위에 이펙트 컨트롤 창에 루메트리 컬러와 브라이트니스가 들어가 있죠? 요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루메트리 컬러에 뭐 베이지 컬렉션에 가시면 진짜 뭐 많은데요. 템퍼레처, 색온도입니다. 색온도를 올려줘 볼게요. 네. 색온도가 올라갈수록 따뜻한 영상이 되는 거 아시죠? 색온도가 내려갈수록 차가운 영상이 됩니다. 내가 의도한 영상에서 내가 이 공산성의 느낌을 좀 차갑게 표현하고 싶다. 그럼 색온도를 낮춰주시면 되고요. 막 극단적으로 낮추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조금씩 이렇게 손을 봐달라는 거죠. 아니다. 나는 이날은 따뜻한 느낌을 내고 싶었다. 그럼 색온도를 좀 올려주시면 됩니다. 틴트는 이제 좀말 그대로 틴트에 좀 이쁘장하게
그리고 드르륵한 효과가 들어갑니다. 굳이 안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면 돼요. 노출, 나 밝은 거 하고 싶다, 아니 나 어두운 거 하고 싶다, 만들어내면 됩니다. 네, 영상은 정답이 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이게 자연스럽던 부자연스럽던 내가 의도한 대로만 편집이 된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콘트라스트는 이제 대조예요. 얼마나 쨍하게 대비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낮출수록 대비가 약해지는 거고, 강할수록 좀 쨍한 거고, 대비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아니 뭐 하이라이트, 섀도우 네, 다 좋은 거고요. 하나씩 쭉쭉 써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로 제가 세팅하는 거는 색 온도와 노출 약간 손 보고요. 대비, 그다음에 채도 요 정도 손 보고, 그 외에 좀더 디테일하게 만지겠다 하면은 이 커브 값을 좀더 봐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색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좋아하는 색감이랑 그런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정답이 뭐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색감 보정한 내용을 통해서 색감 보정한 후의 영상을 보시면 좀더 이제 따뜻한 느낌을 입혔어요. 들어갔고, 여기 약간 노출이 많이 됐네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요런 프레임 하나 걸어주시면, 프레임? 네. 이제 화면 비율이 영화처럼 되죠. 그래서 좀더 시네마틱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디오 클래스에 하전님이 올려주신 그런 파일인데, 요거는 본문에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가서 다운받으셔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집이 완료되었습니다. 편집의 피읍자도 모르던 제가 윈도우 무비메이커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영상이 지금 제 무비메이커로 만든 영상이고요. 어느덧 이제 좀 하다 보니까 프리미어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원하는 영상, 뭐 가족들과의 행복한 기억, 아니면 행복했던 데 여행의 기록, 이런 것들의 목표를 두고 그 영상을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어느덧 저절로 막 이렇게 찾아서 제가 편집법을 배우고 있게 되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어렵고 난해한 게 편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비전문가의 영역에서 제가 의도한 대로 촬영이 되고, 의도한 대로 편집이 돼서 제가 원하던 그런 느낌의 영상이 나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영상 편집한 거제 자신만 만족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족해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다른 분들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시면은 또 뿌듯하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도 난 처음부터 엄청나게 좋은 영상을 만들겠어, 이게 아니고, 네. 본인이 원하는 느낌대로 촬영하고 편집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이 그런 느낌이 났다, 그러면 정말 잘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의 경험이 쌓여가다 보면, 자신만의 구도, 자신만의 느낌, 자신만의 색감, 이런 걸 얻을 수 있게 되고, 그게 자신만의 영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드론으로 시네마틱한 영상, 뭐 세팅, 촬영하기, 편집하기에 세 번째 마지막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혹시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이 계실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그런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